자, 5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이네요. 갑의 1차 결정에 불복해서 2차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소의 대상이 뭐냐? 1차 결정이냐 2차 결정이냐에 따라서 재소경이 결정되겠죠. 이 신청에 의해 행기법을 언급해 준건 상당히 좋네요. 종례에 관련된 판례까지 써주면 더 좋겠어요. 법령이 없는 이 신청은 새로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될수 있다는 종례 판례. 그렇지만 2023년 3월 24일 행정기본법 36조가 시행된 이후로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 가능해진 거죠. 아, 이 부분 참잘 썼네요. 유일하게 나온 최근의 문제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선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후 후행 결정이 나왔을 때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냐? 과거 판례까지 언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판례는 기각 결정은 원처분, 인용 결정이 새로운 처분이 실질이 있다면 인용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 될수 있다고 했죠. 어우, 뭐이 부분도 상당히 제대로 이해하고 쓰고 있네요. 다시 동일한 거부 처분을 반복하였고 새로운 처분을 볼수 있을 만한 처분사의 변경이나 이런 게 없죠. 왜요? 그냥 기각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기각이라는 것은 이 신청을 기각하면 원처분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 단어만 정확히 써주세요. 원처분을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1차 결정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럼 재소관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대신 36조 사항, 그렇죠. 이거 언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 언급이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다음. 무역인 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왔을 때 행정청이 구속되느냐? 자.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죠. 판결의 효력인데 뒤에 법원이 나오면 기판력, 처분청이 나오면 여기처럼 처분청이 나오면 뭐가 된다? 기속력이라고 했죠. 아, 기속력이 문제된다.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이때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법상 강제수단으로서 간접강제가 문제된다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속력, 그렇죠. 38조 1항에서. 30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거, 어우, 조문 연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질문 형태 그대로 짜주세요. 그게 좋아요. 처분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꼭 인용 처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안 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거부 사유로 할 수도 있고, 처분 시 이후에 새로운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은 쓸거 없으면 간접강제 일반론 써주면 돼요. 그런데 무역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죠. 38조 1항에서 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답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무역인 소송에는 준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겠어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공개 청구. 여러분 보면은 이 시험 문제에서 사실은 본안 판단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저 위에 나오는 행정기본법 36조를 물어보는 최근 노무사 시험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뺐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비공개 사유로서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다. 결론은 정보공개법 5조 1항의 정보공개 청구는 개별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로 인정된다고 했죠. 그 외의 사유들, 뭐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 7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면 7호, 업무 수행이 현저한 지장이면 5호. 그러면 14조 부분 공개까지 일단은 알아둬야 됩니다. 암기장 가지고 꼭 본안 판단까지 꼭 보셔야 돼요. 질문 형태,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이제 키워드가 이제 떠오르지 않아서 나름대로 풀어 썼어요. 잘한 거예요. 키워드가 안 떠오르면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가장 핵심은 우리 판례는 정보공개법 5조 1항의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포함되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면 공개 방법에 관한 뭐 일부 거부 처분을 본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 부분이 좀 약했네요. 그거는 객관식 지문에서도 많이 나온 판례니까
꼭 알아줘야겠어요. 우리 채점자가 잘 써줬네요. 자, 나머지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벅기성 조리상, 여기는 벅기성 신청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묻지는 않았지만 본안 판단에서 구조이랑 같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거 암기장에 있는 거꼭 암기해야 돼요. 특히 메토 5, 6, 7호 그 다음에 14조 부분 공개까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이건 암기장이 굉장히 잘돼 있죠.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에서 제일 먼저 쟁송 수단은 취소 심판과 음해행 심판 인용 재기를 나왔을 때 제처분 의무는 49조 2항 음해행심판이면 49조 3항 49조 2항은 50조 1항 본문에 위원회 직접 처분으로 못 가죠.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따라서 50조의 간접관계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처분명령 제기를 불이행했을 때 이때는 50조 1항에 위원회 직접 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원회가 당해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50조 1항 단서에 의해서 위원회 직접 처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럴 때는 34조에 간접관계로 간다. 이거는 그냥 우리 쟁점 답안지 있잖아요. TRS 쟁점 답안지 해당 파트를 아예 실전 목차에 맞게 써놨으니까 그냥 목차 자체를 암기해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49조 2항, 3항 통으로 썼네요. 통으로 쓴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조문 언급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위원회 직접 처분과 50조 1항과 그 다음에 50조 2. 그렇죠. 언급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의무행 심판일 때는 50조 1항에 직접 처분을 청구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만, 단서에 해당되면, 지금 50조 1항에 단서에 해당되면, 50조에 이에 간접강제 신청이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 아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답안지 레벨이 높네요. 다음. 처분의 의의. 판례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할때 새로운 사항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시 거부 처분을 했다면 이런 거부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지금 판례 언급을 잘 해줬어요. 반복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청을 전제해서 다시 거부 처분이 나왔다면 새로운 거부 처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써놨네요. 근데 일단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목차만 봐서는 뭐뭘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문에 있는 질문 형태로 목차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을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써야 될 내용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써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34조 언급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채점자가 잘 써줬네요. 기송유 일반론을 썼는데 항상 질문은요. 질문을 쓰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기속력이 문제되고 그리고 사안의 경우는 이걸 대입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너무 목차가 너무 일반론 목차만 좀써 있어요. 그렇죠. 명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경우도 조문을 쓰세요. 38조 1항에서 30조는 준용하고 있으니까 30조 2항의 제처분 의무는 준용하게 되지만 34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조문 언급이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결론은 잘 썼어요. 간접강제 신청할 수 없다. 의무행 소송은 지금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으면 또 새로운 소송을 막 제기하는 뭐 이런 걸 써줄 필요 없어요. 이미 판결의 효력으로 넘어가줘야 돼. 판결의 효력.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뭐쓴게 틀린 건 아닌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작위로 가니까 부작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상 의무행 소송과 부작위 위반 행위에서 지금 이렇게 쓴 건데 판결이 확정됐으면 판결의 효력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자. 네. 좀 전반적으로 이 답안지에서는 지금 쭉 선생님 지금 봤는데 정확하게 쟁점 이름, 질문 형태, 큰 목차, 쟁점 이름, 관련된 판례, 사안의 경우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일반론 같은 거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쓸게 없으면 쓰는 건데 웬만하면 쟁점에 관련된 쟁점 이름과 판례 위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권리구제 수단을 물으면 쟁송 수단, 가구제 그리고 특히 행정 심판일 때는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50조 1항의 직접 처분과 50조 2의 간접강제가 문제된다. 이거를 좀 언급을 해줘야 돼요. 논점의 정리를 빼놓고 썼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언급해주면 좋겠어요.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아닌 이의신청에 대한 구별.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죠. 절차와 담당기관으로 판단한다. 실익은 재청구 금지가 되기 때문에 또는 재송행 기산청 관련해서 20조 1항의 단서에 재개서 전부 송달시가 되는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판례 써주는 건 여기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불리기 없으므로 이런 표현들은 아주 잘 썼습니다.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2차 재결정을 다투어야 된다. 답은 잘 맞췄어요. 다만 행정입법은 36조를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다 써줬네요. 여기 써줬네요. 행정입법 36조. 좋아요. 뒤에다 써놨네요.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신설됐고 상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종류가 인용이든 기간이든 상관없이 90일 내. 좋습니다. 잘 썼어요. 이렇게 딱 찍어줘야 돼. 시원하게. 자, 질문 형태로 잘 써줬어요. 기속력이 문제가 된다. 38초에서 이렇게 조문 언급하는 거 아주 좋아요. 항상 조문으로 얘기해줘야 돼. 다만 여기 언급한 것처럼 기속력 일반으로는 조금 아는 대로 써주면 되는데 뭐 시간 없고 그렇다면 답을 정확히 써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법사를 보완하거나 좋아요. 객관적 법인 또는 시간적 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사유, 채점자가 쓴 거였네요. 그렇죠. 이두 줄이 중요합니다. 행정소법상 강제수단은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이 효력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간접강제가 문제가 되는데 38조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 좋습니다. 답을 잘 맞췄어요. 답도 맞춰야 돼요, 일단은. 자, 대상적격. 거부처분 승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5조 1항의 전국의 청구권에 관해서 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목차는 좋네요. 청구권 공개 방법 왜 공개가 가능하냐? 그렇죠. 조문까지 잘 찾아줬네요. 판례. 한겨울에 실질적으로 전국공개를 거부한 것과 일부 거부. 전체 거부는 아니죠. 공개 방법에 대한 일부 거부 처분이 있는 걸로 봐준다. 자, 이 표현 꼭 넣어줘야 돼요. 자, 권리구제 수단에는 쟁손수단과 가구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 권리구제를 해주세요. 소송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심판으로 좀 먼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심판을 제기해야 될지, 그리고 임시구제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행정심판부에서 권리구제 수단, 여러분이 여러분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다퉈야 될거 아니야, 먼저. 그리고 민사소송과 다르게 우리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없으면 가구제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본안소송을 언급해줘야죠. 적법한 여기 이제 심판이가 소송은 아니고 쟁송이 있어야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쟁송수단이 논리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빠지면 너무 억울해요. 다음,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재처분 의무부터 먼저 쓰고, 재처분 의무를 불행할 때 50조 1항과 50조 2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겠네요. 대체로 잘 썼는데 쟁점을 좀더 명확하게 잡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심판은 좀 어렵죠. 행정기본법 36조가 2023년 3월 24일 올해 시행됐단 말이죠. 올해 시행된 최초의 문제니까 이 문제도 풀어봐야 됩니다. 전국공개법은 기록에는 기출이 됐지만 사례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지금은 소송 요건 단계만 물어봤지만 본안 판단에서 주장의 타당성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의 타당성 또는 이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가 물어보면 몇호 해당되는지 9조 1항 뭐 5호 해당 여부, 6호 해당 여부, 7호 해당 여부. 그리고 나서 14조 불문공개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몇호 해당 여부에 쓰는 건 조문 판례 소결이죠. 조문도 압축해서 써야 돼. TRS 쟁점 답안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다 압축해 놓은 거니까. 자,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오해 복통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